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야, 요한복음 3장은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네, 그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링이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 링의 다이아몬드가 복음 요한복음 3장이다. 여기 3장 16절은 하이라이트죠. 자,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주 되시고 로드 되시고 리더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장소를 좀 바꿨어야 돼서 녹음 전기 charging 케이블이 안 닿아가지고 또 다른 데 좀 옮겼습니다. 역시 그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네요. 그러나 상관없이 자, 요한복음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더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공허함이 있어서 젊은 레바이, 이분은 뭐 니고데모스라는 사람은 엄청난 분입니다. 여기 뭐 말씀에 나오는 것만 봐도 니고데모는 사실 요한복음에 세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3장에는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엄청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죠. 근데 그 말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복음의 엑기스로 남았고, 요한복음 7장에는 그 예수를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항변하죠. 디펜드하죠. 아, 우리가 이런 법정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경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19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가져다가 갖다 바치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은 이제 요한이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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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야, 이 니고데모스가 굉장히 그 복음의 중요한, 복음의 그 내러티브, 복음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육이 되고 천국은 마치 결혼 직장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그 구원,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면에서 그때 당시 최고의, 그리고 어떤 그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왜? 보세요. 첫째는 그는 뭐야? religious, 종교인, 바리새인이었다. 요즘이야 우리 자꾸 바리새인, 아니 저 바리새인 같은 거, 바리새인 거 같은 거, 그러면 참 내 길이 뭔가 좀, 잠깐만요. 커피를 내가 타놓고. 자, 죄송합니다. 커피를 타놓고. 바리새인,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은 좀 안 좋은 거로 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단어 자체가 separate 됐다. 사실 홀리라는 definition이죠. 홀리, separate. 아주 다른 그룹이다. 시작이 예수님 태어나기 160년 전에 시작합니다. 경건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경건주의자. 그리고 이방 문화에 물 안 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그 로마 문화를 반대하고 그리스 문화를 반대하고 주이시의 문화를 아주 중요시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 진정한 바리새인, 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바리새인이 한 2,000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2,000명.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는 뭐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헬라 문화와 썩어가는 이런 막 그냥 아이돌 워십하고 막막 그냥 막 섹스에 막 이거에 물들어 있던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사실은 자기네들은 구약에 에스라가 자기네들 창설자라. 에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리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는 종교적 리더였으며 경건주의의 대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바리새인인 걸 아주 저기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두 번에 보니까 그 중에 또 종교적일 뿐만이 아니라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 그렇죠? 영어로는 Sanhedrin. 각 지파에서 6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정권에 압박, 그렇죠? 속국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라는 컨셉보다는 그 지파에서 6명씩 뽑은 그 관원들이 그 나라를 사실을 운영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그래서 우리 리바이스는 빼고 11 지파에서 6명씩 나오니까 66, 거의 70명 정도가 이제 그 관원들이었는데, 어휴, 그 중에 또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워죠, 엄청난 파워. 그죠? 그 파워라는 건 말을 못하죠. 한 나라의 70명의 대표인데, 미국의 70명 대표, 한국의 70명 대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관원의, 그러니까 식민지 이스라엘 최고의 힘을 가진 자였죠.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도 너는 레바이면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니코디머스를 레바이로 인정하죠. 레바이가 뭐죠? 선생님, 이제 한국말로 선생이고 캄보디아 말로는 레크루 그러는데, 제가 박사 연구하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물어봤어요. 캄보디아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리더들에게. 캄보디아 문화에선 레크루라는 선생님이란 게더 자정다감하고 더 중요한 단어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입니까? 그랬더니, 어휴, 목사들도 다, 어휴, 우리 세계에서도 레크루가 최고죠. 목사들 세계에서도 목사님보다도 어떤 그 목사님 중에 다른 목사, 그 목사를 레크루, 나의 레크루다, 나의 선생이다라는 거, 굉장히 엄청난 그 경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학문이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존칭해서 부르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옛날엔 우리도 한국에서 선생님 선생님 하다가 어느 날 사장님 사장님 하다가 요즘은 교수님 교수님 한다 그러는데, 요즘 제가 보는 그 K 드라마에서도 병원 아닌데도 병원 안에 의사 선생님이 있고 그 안에 교수님이 있어.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이제 레꾸르는 거죠. 그죠? 왜? 그때 당시 주이시 쪽에서, 유대교 쪽에서의 레바이가 되려면, 아직도 그래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스터 레벨, 석사 학위를 한알 받으면 이제 저기 목사 안수를 주는데, 유대교에서는 레바이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를 4개를 받아야 돼요. 4개.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아주 학식이 높고 학문이 높고 지성이, 그러니까 인텔렉추얼, 덕망 있는 인텔렉추얼, 리스펙트, 존경의 대상이었죠. 레바이라고 부르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예수가 그 30세 때부터 벌써 레바이로 불렸다는 건 엄청난 거죠. 왜? 그분은 그냥 뭐 지금 표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와, 아니,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깨끗함과 그 다음에 모든 덕망과 지성인, 그것만으로도 이나한데 on top of that,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에 보면 엄청난 그 돈으로 살 수, 할수 없는 뭐야? 뭐죠? 몰약과 침략물 100근을 가져왔다. 100근을 돈으로 계산하면 뭐 수만 불었죠. 그러니까 아주 재력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할 때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4R, 무슨 R이냐? 그는 religious leader였고, ruler였고, rabbi였고, rich였다. 이제 요즘 같으면 뭐 거기 미국 컨텍스트에서는 리치가 최고죠. 그죠? 부자면 뭐다 존경받고.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 그렇게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rich는 사실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참 이러한 엄청난 사람인데 보세요. 밤에 예수께 가로되 그래서 밤에 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상상하면서 언제나 아 밤에 왔다는 것은 이분이 아직은 소심한 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지긋한 자기도 알죠. 사회 그 지위를 봐서는 이런 젊은 레바이한테서 배우면 안 된다. 이게 뭐 동양 우리 그리스도교는 동양에서 시작했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체면 문화와 이것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미국에서야 뭐 아무리 어려도 그 사람이 뭐 노벨상 받았으면 가서 배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그렇게 힘들죠. 그런데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소심하니까 밤에 왔어. 밤에 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세상으로 보면 다 갖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종교적 덕망이 지성적인 덕망, 정치적 파워가 있고, 엄청난 부자고 다 갖췄죠. 예를 들어 그때 당시 동네 아줌마들이 야, 좀 니코디머스처럼 돼봐라. 야, 저 사람은 하버드 나와서 워싱턴 DC 가서 리더가 되는데 빌리언이었는데 야, MD까지 받는 신학교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 오죽하면 밤에 예수를 몰래 찾아옵니다. 문을 두들기는데 누가 나왔겠어요? 저는 분명히 베드로가 뛰어나왔다고 생각해요. 그죠? 다섯 제자 중에 누가 나왔겠어요? 설치는 베드로가 탁, 오! 깜짝 놀랐어요. 오! 이게 그 유명한 이 동네 슈퍼스타 니고디모스 종교적인 다 갖춘 사람 완벽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처럼 되라. 학위도 몇 개 있고 뱅크카운트도 빌리언 달러 있고 파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참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온다. 옛날 집들은 다 이렇게 딱 서서 들어오는 집이 아니었거든. 수그리고 들어와서 밤에 그 젊은 갓 이제 어른이 된 예수한테 레바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가도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이슈 그죠? 왜? 예수님이 아 니고데모스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네가 돈을 더 벌게다 이런 소리 안 하시지 니고데모스야 네가 정치 라인에서 이렇게 세두시와 같이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셨어 니고데모스야 네가 공부를 더 레바야 진짜 슈퍼 레바야 니고디모스야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진실로 이러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저께 제가 킹덤 오브 갓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죠? 룰이 필요하고 랜드가 필요하고 하나님 백성이 필요하다 했지 지금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냔 말이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옮는 방법을 좀 가르치면서.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내일은 이걸 좀 더 깊게 상기겠지만 Born again이 뭐냐는 거죠. 못 알아들어 먹죠. 그래가지고 아니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겠나요. 영적인 얘기를 육적인 거로 이해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죠. 너는 아니 레바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레바이라면서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셨나요?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다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채울 수 있는 고마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신이 필요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으면 고백을 내가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면 고백을 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오늘 좀 딴 곳에서 했지만 녹음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내일 봬요. 바이.